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등으로 해서 정말 그 복잡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어느 모임에 가기도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한 청주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실제 그 예배를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정말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과 성경 말씀 이런 것들 놓고 이제 어떻게 그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뭐 학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모든 학교가 놀라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교회의 역사상,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한국인들을 금지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저 하나님의 성전을 가는, 지금 교회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사실상 문이 닫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유럽에도 제가 가서 알프스 지역에 있는 많은 그 교회들을 갔지만 문이 항상 대부분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지금 성도들이 가더라도 갈 수 없는, 학교의 학생들이 가더라도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정말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세상의 일이 만들어지는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운 걸로 유튜브가 이게 메꿔졌었는데, 지금 모든 방송 또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놀라운 이야기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내용들을 하면서 지금 제일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만나야만 됐던 회의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방식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부러 이렇게 현란한 스튜디오를 제가 만든 것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의 디자이너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PDF 파일이 이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PDF 파일로 이렇게 가면은 스크린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키보드가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다음 장 하면은 이제 다음 장이 이렇게 바뀌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강의하는 것이 정말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편안하게 했을 때 그냥 강의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쪽에 있는 내용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교실에서 수업하는 거가 원격지 수업을 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 프로젝터로 나간다. 지금 그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대로가 만약에 보이신다면 이것이 교실에서 듣는 것 이상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의를 만약에 제가 제 방에서 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스위칭이 되는 거죠.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입니다. 방 앞에 테레가 있어서 스마트 오피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데에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저기 직원 한 명이 아직도 우리 박 사장이 방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제 방에는 노트북 스크린, 또 이 PDF 스크린, 여기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이제 유튜브 방송 뭐 화면에 다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페이스북 방송이 있고, 제 출력이 있고, 아이스튜디오가 있고, 제가 여기 있어서 혼자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이제 노트북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노트북 이렇게 하면은 이 화면이 지금 노트북 화면입니다.
이 뒤에 약간의 효과를 이제 뒤 배경 믹싱을 해서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제가 방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방에서 교실로도 또 이런 수업도 이렇게 함으로써 보는 데는 전 세계가 다 일어나는 이제 그러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강당에서 지금 그동안 쭉 강당을 했는데, 강당에서도 지금 이건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어느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 아이스튜디오를 하고 있는 건데, 질문하는 사람 파워포인트 이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듯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직원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오지 않아도, 여기에 오지 않아도 여기서 발표하는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핸드폰으로 보여진다면, 이것은 교실에 와서 하는 것보다 더 멋진 수업이 된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컨텐트, 유튜브 같은 거죠. 클라우드에 전 세계가 누구나 카톡으로 링크만 보내면 볼 수 있다.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다 보는데, 지금 장면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다 자동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 이런데 조금 바꾸는 것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크로핑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약간 시켜주고 이 크로프레임을 해서 이쪽도 이렇게 약간 가려주고 이쪽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을 전부 이제 설치를 해주면은 이 손이나 이런 데가 더 아름답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간단히 제가 라이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준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은 강의를 이제 설교하는 집중하다 보면 장면 전환 이런 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예를 두 손을 다 들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이제 보이면, 이쪽에는 뭐 예를 들면 한쪽에는 이제 파워포인트나 PDF로 이제 찬송가 뭐 설교할 내용, 예를 들면 뭐 성경 말씀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만약에 교회 목사님 설교, 뭐 어느 교회 설교라고 치면은 뭐 수 없는 그 목사님 내용이 나오는데, 한 가지 좀 섭섭한 건, 제가 CBS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여러 교회 방송에서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복음 전파를 하는 방송 장비에 엄청난 그 방송 기술들이 있음에도 사실 트래킹 카메라를 넣는다거나 지금 저렇게 지미집이라고 이런 걸 넣는다거나 스튜디오를 멋있게 하는 거는 사실상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30분, 40분 동안 계속 한 장면 나가는 것이 많은데, 사실 그 스마트폰 7인치 뭐 작은 스크린을 보는 사람이 화면이 계속해서 하나만 나오게 되면 사실 오디오 방송처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 포인터로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스튜디오 요번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버전 V스튜디오라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아이스튜디오 시리즈입니다. 그 안에 이 강의실에서 이걸 쓰는 걸 그동안 설명했는데, 지금은 제가 방에서 그냥 목사님 방, 전도사님 방에서 혹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는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임대 렌탈까지 긴급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좀 고가 장비, 아주 고성능 장비는 뭐 한 4-5천만 원 카메라 이렇게 넣어서 다 시스템을 하는데 한 4천에서 5천 정도가 되다 보니까 바로 엄두를 못 내죠. 근데 그런 데에 한 1,000만 원 이하에서 저희가 장비를 구성해 주고 한 1년 정도 사용하시다가 이제 뭐 스탑하셔도 되고, 매달 뭐 한 100여만 원을 주면은 다 원격 케어를 하는 것도 있고 더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뭐 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뭐 더 싸게 이제 뭐 몇백만 원 내시고 이제 월 1-20만 원에 되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MBC KBS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PDF에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혹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넥스트 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M 스튜디오는 또 이제 그 밑에 또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제가 이제 펜을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이런 것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교실에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스마트폰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을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거죠. 그 방에서 이렇게 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또 한 스크린에는 이제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 이쪽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앞에 화면 하나에는 실시간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 아마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데 거기에 그 댓글을 다시면은 바로 제가 보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선생님 강의를 혼자서 편안하게 한다.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이번에 특허 나온 몇 가지 기술에 보면은 이 셀프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는 혼자 하실 때 필요한 거는 이 제어실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방송실은 시창이라고 그래서 작동하시는 분하고 아나운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아주 익숙하게 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 시창 방식의 것은 셀프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인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목사님이 어떤 걸 보여줄지 모르니까 그 스위칭을 하는 PD가 장면 전환을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 어떤 장면이 나가면은 학생들이 더 몰입이 될까를 모르니까 그 장면 전환을 못하듯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혼자서 하기 위해서는 그 인텔리전트 기능, 요새 뭐 인공지능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그 기능을 많이 넣은 거죠. 뭐 프로그래밍하고 큰 차이가 없지만 조금 더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앞에 책상에 그 앞에 면도 색깔이 수시로 변하게 하고 저 뒤에 다림이라는 로고도 자동으로 색상이 변하게 하고 그 뒤에 효과가 변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목사님께서 이제 그 저 뒤에다가 예루살렘을 넣고 싶다면 이렇게 예루살렘 그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과 그 뒤에 배경을 약간 넣어가지고 색상을 변해가면서 이렇게 설교가 되는 거죠. 뭐 그 외에 조금 더 멋있는 뭐 배경 같은 걸 넣으려면 뭐 이런 걸 넣어서 또 스튜디오 느낌을 하고 여기도 이 그림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내용을 이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를 현장처럼 바꾸게 하는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계시다가 PDF로 지금 제가 올린 파일, 이제 PDF 파일을 혹은 파워포인트 파일을 넣으면 그 파일이 직접 이 장비에 USB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 연결해서 이 소위 가상 전자칠판이라고 하는 그 환경, 지금 이 뒤에 세 개의 이제 전자칠판에서 이것이 바뀌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설명을 여기 하고 싶어 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업을 서서 해도 됩니다. 포인트만 가지고 서서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저처럼 뭐 앉아서 해도 되는데 작은 키오스크로 한 뭐 좀 크면은 옆으로 한 2m 앞으로 한 1.8m 공간이면 이 설치가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데 앞에 모니터링 걸 다 넣어서 한두 시간이면 다 설치하게끔 모든 거를 방송국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현장에서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쓰시는 분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USB로 파워포인트 가져오시고 올려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의 수업을 했을 때에 이제 그 개인용 사무실 또 이런 이제 회의실 이렇게 스튜디오 이렇게 다 지어드립니다. 앞에 모니터가 다 있는 게 지어드립니다. 교실에서도 직접 이걸 넣으면 할 수가 있고 기존의 방송실이 있는데도 이 장비를 넣는 순간 모든 거는 이제 방송 환경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쪽이. 그래서 이 여기서 나가는 모든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방송국이 된다. 거기가 한두 시간 안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새로운 그 프레젠테이션 문화 뭐 꼭 우리가 코로나 뭐 사태 곧 진전이 되겠지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뭐 이거 그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은 스마트 플랫폼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밤늦게 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마치 그냥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혼자서 제가 완전히 혼자서 하는 거죠. 혼자서 스튜디오도 바꾸고 저 뒤에 있는 스튜디오도 바꾸고 이건 뭐 교회처럼 돼서 죄송합니다만 저 뒤에다가 세트 구성해서 이 예루살렘이 아닌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이제 방으로만 해서 그 칼라를 이렇게 해주면 저 뒤에 있는 이미지가 되죠. 저 뒤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되는데 뭐 그런 거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좀 느낌이 되는 것도 다 할 수가 있죠. 뭐 많은 이제 그림만 있으면 다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림 로고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로고가 되게 되고 약간의 이제 그 로고에 애니메이션을 주면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이 칼라도 약간씩 변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 색상을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칼라가 변화, 글씨가 변화가 다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고칠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방송을 스튜디오를 꾸미고 한다. 그럼 이런 스튜디오만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이제 수십 가지가 있어서 다 고쳐가면서 그 스튜디오에 어디서 할 건가 장면만 하면 멋진 방송이 만들어져서 사실 뭐 지금 여러 우파 좌파 또 유튜브 방송하면 그냥 단순한 거 하나 놓고 계속 한 군데서 하고 있는데 괜히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좌측 우측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수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1인 셀프 스튜디오는 컨트롤룸이 없다. 그 컨트롤이 없는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방 하나에 이 크로마키가 있으면은 이제 그린 지금 제가 하듯이 되고 없을 때는 AR 스튜디오라고 해서 됩니다만 이것이 지금 이런 강의가 나가고 그 강의가 어디 모여 있는 곳의 강당 학교는 물론이고 각 개인의 핸드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에 이걸 원격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를 보니까 또 여기 있는 사람하고 양방향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줌이나 스카이프나 다 무상으로 다 회의가 되는데 거기에 이것이 나가게끔 저희의 새로운 또 하나의 특허 기술인 소위 그 아무 설치 없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만약에 10만 명이 본다면 다 여기 양방향 인터랙티브를 할 수 못하니까 지금 이제 스카이프를 하듯이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서 하듯이 이제 채팅이나 이런 거로 많은 사람 질문도 할 수 있고 이제 특별히 어느 교실에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게 그쪽 교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화면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쪽에 여기 이제 바로 실시간 스위칭이 되니까 이쪽에 나오는 여기에 지금 이제 칠판 앞에 있는 화면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페이스북 지금 나오는 화면처럼 이쪽이 나오거나 이쪽이 나오거나 여기 화면 제가 방이 지금 조금 좁아서 여기 이제 3m밖에 안 되니까 스크린 3개 하고 밑에 2개를 더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한 화면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제 노트북 화면 다시 바꿔주면 이렇게 노트북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방송국을 저희가 이렇게 앞에 모니터 이거보다 더 지금 더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런 모니터 바로 들어가고 책상이 높낮이가 들어가서 이제 전체 다 꾸며주는 게 2000에서 5000 종류와 모델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그렇게 제공을 하고 그걸 임대로 렌탈로 하기 때문에 초기 내는 돈에 따라서 월 사용료를 좀 줄여가면서 하실 수가 있어서 바로 여러분이 이제 하신다라면은 한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이 설치돼서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약간 이제 그 위치가 약간 옵셋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조정해서 이 앞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책상 앞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조정이 다 돼서 이제 버츄얼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방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다림에서 하고 있는 이 장치는 이런 스튜디오가 그 설치가 돼서 이제 교실 안에도 설치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사무실에도 다 하셔서 이렇게 방에서 한 것이 뭐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 학교에 있는 이제 LMS 같은 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가는 거고 그런 것이 없는 이제 그 소위 CMS 서버가 없을 때는 저희가 유튜브나 혹은 와우자 서버나 이런 걸 연결하면 다 되는 것인데 그런 기능은 뭐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다림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스크린으로 보고 있는 이제 원격지에 있는 학생이나 성도님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많은 메시지를 보게 하고 그런 것을 심심하지 않고 좀 아름답게 마치 그 KBS MBC가 하는 것처럼 스튜디오도 멋있게 하고 또 장면도 멋있게 해서 보일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분은 편안하게 일반 그 프레젠테 하듯이 이렇게 해서 원격 수업 교실, 원격 강의실들이 다 만들어지고 한 교실이 다른 교실 하는 것도 이걸 써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CDN망, 요즘에 있는 인터넷이 다 CDN입니다. 지금 뭐 옛날에는 이제 조금 고속으로 하기 위해서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모든 인터넷이 이제 의미가 없었죠. 전부 다 10메가, 100메가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중계가 된다 그런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 이것은 노트북 인풋이거나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PDF로 해서 강의도 클래스도 이렇게 여기가 스마트 클래스죠. 스마트폰으로 보는 클래스에 이런 개인용 데이터들이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송국은 언제나 스튜디오의 조정실에서 이런 그걸 썼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이 화면을 제가 풀로 해서 보면은 이렇게 그 이런 버튼들이 한 카메라마다 선택이 되고 그게 다시 두 번째 M이 믹스 앤 이펙트, 세 번째 M이 믹스 앤 이펙트를 넣어서 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 장면을 합성을 픽처 인 픽처식으로 해나가면서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소위 방송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를 써서 방송하다 보니까 이거를 아무리 저렴한 거 뭐 1,000만 원 이하짜리를 쓴다 하더라도 이거를 보는 순간 이것은 내가 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비, 소위 스위처와 관련된 여러 장비들이 소위 방송실에 있는 부조에는 부조라고 그러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앞에 보면서 하고 토크백이라는 그 이제 이어폰이나 마이크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분에게 지시하죠. 카메라맨한테 좌측 장면 이렇게 좀 잡아라. 또 액터한테는 이런 걸 다음 들어가 30초 남았으니까 시작하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 방송 매니징을 하는 게 PD의 역할인데 이제 그것이 지금 이렇게 무한 채널이 있는 유튜브 시대에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위처 여기 있는 이 스위처의 기능을 전부 다 스마트 PD 기능으로 빼서 혼자서 자동으로 이 PD가 생각하는 장면을 대략은 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시간과 이것을 세계 최초로 자동 PD 기능이 되는 것을 만들어서 1인 방송을 위한 특허를 출원하고 그때 어떻게 이 가상 전자 칠판이 움직이는가를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에디팅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누구나 초보자가 할 수 있게 하는 소위 가상 전자 칠판 스튜디오 방식 특허를 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그 실질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만들어진 방식을 써서 좀 스튜디오도 이쁘게 만들고 자동 화면도 나오게 하고 이런 이제 방식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써서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 이런 가상 모니터에 여기 나오고 있는 그 PDF가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워드, 엑셀이 다 오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실에서도 이 방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 프로젝터로 보이면 선생님의 얼굴이 컸다 작아졌다 하니까 사실 교실에서 하나의 정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에 대한 모티베이션, 교육에 대한 마일스톤을 얘기하는 선생님을 보러 수업에 가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러닝이 칠판만 보이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열심히 설명하는 그런 방식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은 상당히 많은 걸 로스트하는 거죠. 선생님이 입고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스마트 강의가
교실 강의보다 못하지 않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iStudio, eStudio, mStudio는 초간편 시스템입니다. 쓰시는 분은 뭐 저런 스튜디오를 좀 고치고 이런 거 필요 없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정말 몇 분, 1, 2분 안에 그냥 마우스만 가지고 하세요. USB 꽂아서 PDF나 파워포인트 올려서 하세요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자막도 혼자서 다 하시고 이 자막도 이 노트 파워포인트에 그 노트로 만드시면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각 슬라이드마다 준비해서 자막이 자동으로 나가고 변화시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 필요한 4대 요소, 스튜디오를 만들고 카메라맨들을 배치하고 거기에 스튜디오 안에 보여야 할 모니터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아나운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스위칭하는 PD가 있어야 되는 모든 것을 아나운서 한 명이, 목사님 한 분이, 선생님 한 분이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 최초의 방송국 시스템을 만들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뭐 포인터랄지 책상, 설치, 장치, 카메라까지를 완전히 인테그레이트해서 여러분들이 소위 방송국을 꾸밀 때 늘 이야기하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과정을 생략하고 PD 방송인들이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혼자서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묘하게 이 장치에 또 지금 여러 기능을 새로 만든 iStudio, VStudio가 새로 2020년 버전으로 나오는 순간 여기 보이는 막 책상이 빨개졌다 이렇게 바뀐 다 자동으로 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텐션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에게 좀 더 이렇게 화면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기능이 개발되었습니다. 다림이 그동안 여러 방송의 이노베이션을 사실은 해왔습니다. 한국 회사로서 서름을 많이 받으면서 정말 이것이 뭐 한국에서 일본이 하는 방송시장, 미국이 하는 방송, 프랑스가 하는 시장에 다림이 가서 목이 터지라고 여러 자동 송출 서버도 앵코더도 정말 놀라운 얘기들을 여러분이 들으면 믿지 않을 앵코더 처음 만들 블룸버그가 우리 걸 뺏겨서 전 세계 방송을 하고 여기 동아일보사 그 제일 위층에 가서 블룸버그 앵코더 화상에 저희 걸 한 것입니다. 뭐 CCTV도 마찬가지 여러 히스토릭한 걸 많이 만들었던 다림이 정말 많은 억울한 이런 수사도 받고 오해도 받고 뭐 묵묵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거 불평할 시간이 없고 지금 저희 앞길에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스마트 방송 시스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정말 상상도 못할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는 제가 이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한 기술이다. 이제 정말 이제 한번 전 세계에 자신 있게 한국의 기술 지금 뭐 BTS도 우리 봉 감독도 이렇게 있지만 방송 기술도 절대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꼭 떨어진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 올인원 1인 방송 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는 새로운 기술로 한번 나눠볼 만한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라이브 방송 오늘 조금 일들이 많아서 늦게 와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